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빠지는 피부와 탈모,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인 단백질의 30% 정도가 콜라겐입니다.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지지대, 우리 몸 건강에 중요한 기둥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경단백질입니다. 단백질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백질의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. 피부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콜라겐이 사라지면 피부는 처지고 늘어집니다. 그러면서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중요한 것은 콜라겐이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, 뼈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라는 겁니다. 콜라겐이 부족할 때 바로 우리 노화가 시작되고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관절염, 탈모,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고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게 되어 고혈압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콜라겐 결핍입니다.